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돈번 아이디어 연구소입니다. 네, 이번 영상은 아이폰용 앱 리뷰를 하나 할 겁니다. 왜 갑자기 아이폰용 앱 리뷰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전에 제가 안드로이드 앱 리뷰를 한게 하나 있어요. 텍스트 애니메이션 앱을 하나 소개를 했었죠. 레전드라고. 그 레전드라는 앱 하나만 있으면 텍스트 애니메이션 뭐 너무 쉽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 영상에 댓글이 하나 달렸습니다. 앱이 없다는 댓글이 달렸어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앱이 없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진짜로 없어졌더라고요. 제 폰에는 깔려 있는데, 이제 새롭게 설치를 하려는 분들은 설치를 할 수가 없는 거죠.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더니, 레전드가 안드로이드 서비스를 종료했습니다. 예, 안드로이드 앱 서비스를 아예 종료해버려서, 여러분들은 이제, 안드로이드에서 레전드를 설치를 하실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iOS는 그앱 서비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iOS 아니죠. 네, 아이폰을 구매했잖아요. 미모지 때문에. 그래서 오늘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레전드를 다운로드 받아서 리뷰를 해야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앱은 설치해놨고요. 한번 같이 보시죠. 자, 바로 보이시죠? 제가 이 레전드 앱 리뷰를 하는 이유는 이게 궁금했었습니다. 한글이 되는지.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왜냐면 아이폰은 된다는 얘기를 어디서 들었거든요. 일단 제가 이제 입력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레전드 안드로이드 버전의 경우에도 이렇게 한글이 입력은 됐어요. 근데 다음으로 넘어가면 한글이 깨졌죠. 다음을 눌러보겠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 한글이 정말 깔끔하게 잘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레전드 iOS 버전은 한글이 되는 것이었죠. 근데 좀 영문 폰트로 이루어진 문장에 비해서 이 한글 애니메이션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쁘지는 않아요. 그래도 뭐이 정도 여러 가지 애니메이션을 뭐 터치만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 이런 거는 상당히 좋은 점이죠. 만약 여러분들이 이제 아이폰을 쓰고 계시다면, 레전드를 활용해서 이렇게 텍스트 애니메이션은 만드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뭐 하나 선택을 해볼까요? 이걸로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요. UI는 안드로이드 버전으로 조금 다릅니다. 지금 이제 색상 배합이 여러 개가 있죠.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면, 네, 보시는 바와 같이 한글 텍스트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는 걸볼수 있습니다. 괜찮죠? 한번 사용해 보셔도 될것 같지 않아요? 네, 그리고 뭐 더보기를 통해서 네, 파일로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메일로 전송을 하셔도 되고요. 뭐 카카오톡으로 전송을 하셔도 되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텍스트 애니메이션의 레전드, 아이폰을 사용하고 계시다면 유튜브 영상이나 아니면 개인 프레젠테이션 과제나 여러 곳에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앱 리뷰 마치겠습니다.